여러분들은 정문영 기자님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굿모닝 충청 서울 본부장이었던 정문영 기자. 정문영 기자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기억나시죠? 네, 올곧은 시대 정신 정문영 굿모닝 충청 서울 본부장 별세 소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통화 정도밖에 못 해봤던 분인데 네. 이분이 예, 이동형 TV에 나왔을 때 그때. 이동형 TV에 나왔다는 게 이분 스스로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밌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동형 TV에 출연했던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기자님. 여러분들도 정문영 기자님을 많이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그리고 굿모닝 충청은 지방지였어요. 지방지였지만 서울의 아주 유력 언론들도 다루지 못하는 그런 기사를 아주 용기 있게 써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건강한데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사람과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 내용 정문영 기자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통화는 바로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에 제보를 했던 제보자와의 통화였습니다. 들려주시죠. 안 되는 거야. 뭐 잘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오빠라고 지금 자꾸 하던데 오빠들이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한다고. 오빠가 없다며요. 아니 의보 오빠가 두 명이 있어요. 근데 뭐 친오빠처럼 이렇게 친하게 네, 가족관계가 형성된 거야?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예, 뭐 큰오빠 같은 경우는 2년에 3년에 한번 연락하고 작은오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 연락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예, 그러니까 가족이 남이 다친다 남이 다를 바 없다고 가족이 다친다 이러니까 이게 안, 이해가 안 가도 뭐지. 그래서 헷갈리더라고. 예, 제가 다 아는데 그쪽 가족을. 내가 그나저나 죽었다 살아났어 내가. 왜요? 병원에 병원. 코로나 다 낫지 않았어요? 나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 어디가 위험하고 급성 장염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이지. 금요일날 밤에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이대로 죽겠다 싶어서 토요일날 택시를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왔어요. 성모병원 응급실로 와서 아 새벽 4시 반에 전기 충격으로 장난하네 기자님. 루시 그 맥박이 네. 혈압이 들쭉날쭉하니까 전기 충격으로 리셋을 시킨 리셋 충격 요법 한 몇 차례 하고 그래서 리셋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어디가 막혔다 그래가지고 허벅지 쪽 그 동맥을 찾아가지고 그 스텐트를 박았어요. 거기를 통해서 스텐트 박을 때 스텐트를 시술을 할 때 그때 내가 그걸 느꼈는데 네. 마치 해머로 내 머리통을 내리치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마취중 국소 마취중이었지만은 마취중인데도 네. 기명 소리를 질렀다고 뗀 다음에 내가 의사하고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지. 아니 내가 뭐, 비명 지른 게 맞냐? 뭐 진짜 맞았대. 그래요? 근데 심근경색. 아유, 그거 되게 위험한데요. 내가 그냥 죽는 거였다고. 네, 병원 되게 병원을 빨리 안 왔으면 죽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정문영 기자는 대략 한 15분 정도 되는 통화를 청담동 제보자와 통화를 나누면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사람 세상에. 제가 좀 줄이긴 했는데 앞부분에 좀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앞부분 취재를 하고 있어요. 청담동 술자리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서도 예.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어서 아 이런 거 그러면 기사로 써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못 써. 나가서 몸 좀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 지금 스탠스 뭐 바꾸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공포를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제보자의 건강을 챙겨줘. 걱정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탐사에 대한 신뢰를 무한한 신뢰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 기자는 끄떡 없어. 강진구는 잘할 거야. 뭐 더 탐사가 지금 그 보도를 한 것들을 그때가 이 날이 12월 10일입니다. 네. 12월 10일.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우선 첫 번째 11월 23일 날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두해서 네. 증언을 하죠.
24일 날 그 증언 내용을 변호사라고 하는 작자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다 까발립니다. 25일 날부터 이미 청담동 술잔은 없었다. 그걸로 끝나버려.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더 탐사와 이제 제보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공격이 시작돼서 지금 저 12월 11일 이때는 뭐가 준비되고 있었던 시점이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구속영장에 그 실질심사가 그 뒤에 있게 되는 27일인가 그때 지금 실질심사가 있게 되고 그때 제보자가 저 취조를 받게 돼요 또. 그러면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중간에 이제 저분이 강진구 기자에 대한 신뢰를 얘기한다 했다는 거. 그러면서 저 통화를 하고 나서 2시간 뒤에 부고가. 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건 세 가지예요. 모든 독자들에게 건강 챙기시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 그걸 제보자 앞에 있는 제보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청담동 게이트가 엄청난 건데 이거를 제대로 취재를 못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역공을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픔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진구 기자와 더탐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드림님이 저런 분이 진짜 기자죠 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송광석 그 굿모닝 충청 대표를 잠깐 연결해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전화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 이분이 건강한 분이었는데 왜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느냐 이걸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송광석 대표와 잠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굿모닝 충청에 네. 1년 정도 기고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정문영 기자가 담당을 하셔가지고 네. 전화통화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네, 인연이 있으시구나. 네. 어려운 여건에서 사실 저런 인터넷 신문사가 뭐 근무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보다 선배님이 네. 예, 송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성수대로입니다. 예. 오벤져스고요. 예, 예. 여기에는 송광석입니다. 지금 예, 최한욱 TV 그리고 또 파블라 TV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송선희 아나운서도 예. 같이 있고요. 네. 우리 성수대로의 예. 구독자 여러분들 2,300여 명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모닝 충청 대표 맡고 있는 송광석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을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를 청한 것은 이제 예, 저희가 예. 정문영 기자의 돌아가시 직전 마지막 통화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네, 하면서 네. 네, 네. 이 송 기자가 정 기자가 정 기자가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파헤쳐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네, 전화를 네. 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전부 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자. 갑작스럽게 이 정 기자의 예, 예. 기사에 대한 그 일종의 사이버 테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사이버 테러가 진행된 거는 나중에 정문영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았고요. 예, 예. 그 전에 정문영 기자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었던지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 저는 예, 제가 그거는 저 조사를 해서 예. 확인했는데요. 예, 예. 여기에 그 원흉이 또 한 분 앉아 계신데, 네. 6시간 그, 네. 기획 기사를, 예, 예. 우리 심혁 기자와 또 정문영 기자가 연대하면서, 예, 예, 심혁 예. 기자는 이 6시간 방송을 여기 김성수 TV와 같이 했고, 네. 바로 예, 이 자리에서 예.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 6시간 방송을 했고, 그거를 정문영 예. 기자가 꼼꼼하게 기사화, 활자화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인용 보도 해주셨어요. 인용 보도를 해주셨어요. 예. 예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 내용이 나가자마자 저희 회사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전화가 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전화가 왔을 때 그 정신근로자 응대 그 서비스 그걸 안 해놨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자동 녹취가 안 됐는데 예. 그 전화 처음에 한두 통화를 받고 나서 우리 여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예예. 막 쌍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이제 돈을 주고 그 정신근로자 자동 녹음되는 시스템을 개설을 했어요. 아... 그런 뒤에도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죠. 며칠 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왔던 것들이 사실은 다 녹취가 돼 있어요. 처음에 한 몇 통, 한 10통 정도는 녹취가 안 됐죠. 그거는 그때는 가입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 온 것들은 뭐 지금까지 제가 어림자보다 대충 보니까 한 10건 정도는 확실하게 녹취가 돼 있고, 지금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걸 찾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 우리 직원들 말에 따르면 한 30통 정도 이상이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찾으면 더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한 통을 지금 전화 연결된 상태에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잘라버려. 들려주십시오. 그럼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굿모닝 충전. 소리를 키워주세요. 충청은. 네. 네. 그럼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굿모닝 충전. 충청은. 네. 저기 뭐야, 기사를 본 사진도 안 하고 막 씁니까? 그 정문영 기자라는 사람 있죠? 네. 그 양반은, 나는 굿모닝 충청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본 사람인데, 그 정문영이라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던데, 왜 확인도 안 한 기사를 맡습니까? 기사 사기도 합니까? 누구 승인 받고 그렇게 마음대로 기사를 만듭니까? 그 편집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가 누굽니까? 요 내용을 기자님한테 전달을 해드릴게요. 누구요? 정문영이요? 네네네, 그렇게 할게요. 이 나쁜 새끼? 나쁜 새끼죠! 왜? 기자란 놈이 확인도 안 하고 한쪽 말만 듣고 기사를 일방적으로 쓴다는 거는 나쁜 새끼지. 그게 무슨 기자입니까? 쓰레기지. 그렇잖아요. 기사라는 거는 공정하게 써야 기사지. 왜 한쪽 말만 듣고 기사를 막습니까? 다른 기자들은 별로 내가 자주 보지만 없는 정문영 이태트만 나쁜 놈이더라고. 일단 요 내용은 전달을 해드릴게요. 나쁜 새끼지 뭐야 진짜. 이거 있잖아요. 네? 저기 말 정정 기사를 내던지 아니면은 사과문 올리지 않으면 가만히 안 내버려 줄 거예요. 정정 기사 내라 그러세요. 네. 일방적으로 듣고. 네. 이거 있잖아요. 네. 기사 사기입니까? 네? 근무 신청 잘 나갔다 왜 이래요?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공정하게 올바른 기사 쓰고. 근데 정문영이 이번만 그러더라고. 그잖아요. 정문영이 분명히 전해주세요. 정정 기사 쓰고 사과 기사 올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가리를 부셔버리고 손가락을 풍질어버릴 거니까. 나쁜 새끼. 알았죠? 네, 전달해드릴게요. 안 하면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네, 지금 계속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대표님. 예, 예. 예. 저희가 음성 면접을 했는데도 섬뜩하네요. 지금 이런 그 전화들이 쏟아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루 이틀 정도 전화기 여직원들이 받는 대표 전화를 전화기 소화기를 아예 내려놨었습니다. 아. 항의 전화가 너무 많아서 여직원들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네. 그렇게 내려놨고, 최소 하루 반 정도를 여직원들이 전화 응대를 못 했었죠. 정문영 기자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죠. 알고 있었죠. 당연히 회사로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를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줘야 되고, 네. 당연히 통보를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아이고, 미안하다고, 우리 여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화, 본인이 직접 전화도 해서 위로하고, 자기가 내려오면 밥 사겠다, 뭐 이러면서 여직원들한테 미안하다, 나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거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기자님이 직접 저 대표님께 면담을 요청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죠? 정문영 기자하고 그 부분 때문에, 예. 이제 상의를 했었어요. 네. 정문영 기자가 직접. 그래서 이제 뭐 저희한테 이제 그런 제보들이 많이 왔었죠. 금융치료 해라. 다 녹취해 놓고 금융치료 해라. 뭐 이런 뭐 격려성 메일, 뭐 카톡 이런 것들이 많이 왔었어요. 저희 회사로. 다른 저희 시청자들, 독자들한테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하려고 그랬어요. 고소고발을 하려고 그래서 야, 그래서 정보부장 이거 고소하자.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정문영 본부장이 마음이 여려요. 상당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마음이 여린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좀만 참아보자. 막 이렇게 막 서로 뭐 감정이 이렇게 한 건데
아 그냥 조금 더 이상 하면은 뭐 소위 말해서 고소를 하든 금융치료 속된 말로 금융치료를 하든 하는데 오히려 정문영 본부장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정문영 본부장이 그걸 하지 말자. 좀 기다려보자. 아이고 뭐 그걸 우리가 남들 욕하는데 남들을 그렇게 한다고 욕하는데 우리도 같이 그러면 되겠어? 이러면서 예. 좀만 참아보자. 뭐 참고로 정문영 본부장은 저하고 친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예. 사실은 하려고 하다가 정문영 본부장이 완곡하게 말아 그렇게 약간 거 하지 말자는 의사를 비춰서 안 했죠. 예. 그때 당시엔 정문영 그 부장의 전화기 안에는 더 끔찍한 것들이 많이 녹음이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취재폰이기 때문에 그 자동 녹음이 되는데 들어줄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쌍욕들과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ARS로 녹음이 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도 자제를 한 게 저 정도인데 이분의 폰에는 더 끔찍했다면서요. 그 통보를 해주죠. 네. 예. 근데 굉장히 그 폰 안에 있던 건 더 끔찍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 저도 들었고요. 아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 얘기를 직접 본인한테, 아유, 내, 나한테 전화, 저, 자기도 전화기 막 차단하고, 예. 일부 뭐 전화를 안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기억하셨죠? 원래 정문영 본부장은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예. 뭐 어디 아파본 적도 없고, 술도 뭐 맥주 한 잔 두 잔 먹을까 말까 하는 친구고 술도 안 먹는 친구고 담배는 아예 입에도 대본 적이 없는 친구고 근데 약간 이제 조금 앉아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좀 나오고 조금 약간 뚱뚱했다는 그런 정도밖에는 뭐 특별히 뭐 심장이 나쁘거나 뭐 어디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하고는 89년도부터 알던 친구인데 지금까지 뭐 살아오면서 그 친구가 어디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예, 저희 예. 그 굿모닝 충청과 계속 연대해 나가면서 방송할 수 있게끔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아, 심혁 기자인데요. 예. 예, 대표님 그때 그 고소를 그러면 아직까지도 고소는 안 하실 생각이 아직 없으신가요? 아, 그거 제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아, 예, 예, 뭐 예, 예. 방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예, 들어가십시오. 자, 그게 이제 바로 그 뒤에 네. 이제 조금 이따 나오니까. 네. 자, 요 타임에서 우리가 그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누가 그럼 공격을 시작했는가? 영상 보여주시죠. 영상으로? 아니죠. 영상은 누구겠습니까? 공격을 지시한 영상이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랭크가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건데, 네. 다 같이 표정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지금. 여러분. 대표님 이야기 듣고 예. 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예. 정문영 기자하고 좀 통화를 많이 한 사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연륜감 때부터 영상을 텍스트화해 준 유일한 맞아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동지였죠, 진짜. 민들레가 있기 전에는 정말 그러니까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민들레는 다릅니다. 왜냐면 예. 이 영상을, 방송을 텍스트화 시킨다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에요. 예. 그 일을 꾸준하게 해줬던 분이고, 또 이제 예. 저로 인해서 또. 시작. 네. 여러분들 굿모닝 충청이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거는 얘네도 제가 다 고소하고 다 했는데 이 굿모닝 충청의 정문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굿모닝 충청의 정문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누구냐? 열공과 그 짬짬이 하는 놈이에요. 열공과 고발 사주가 아니라 얘네는. 정문영이구나. 얘가 쓴 기사 보세요. 시공 기사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거 보세요. 허재현의 기사를 그대로 무슨 기자라는 게 저한테 검증도 안 해요. 사이버 폭력에 활동 중단 사기꾼 조심하세요. 이런 게 기사를 씁니다. 여러분들 굿모닝 충청에 전화해서 정문영이 여러분들 이거 가만두지 마십시오. 굿모닝 충청 대표가 누군지 몰라도 이런 자를 기자라고 앉혀놓고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042-389-0080 이런 자를 기자라고 앉혀놓고 응? 기자라면 적어도 저쪽에서 기사를 받았으면 이거 보세요. 김두일의 브런치를 여기에다가 실어줘요. 김두일의 브런치를 시사타면서 이종원 리스크라고 하면서 그대로 김두일의 말을 옮겨줬습니다. 얘네들이 왜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공의 기사를 실어주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무슨 시공 기관지입니까? 자매지예요? 이상하죠? 검증의 본질이라고 지가. 여러분들이 정문현이 정문영 얘 절대 용서 안 하고 제가 고소고발 들어갔습니다. 고소고발 들어가고 언론중재위원회 들어가고 여러분들 여기 공사이 반드시 이 언론사 반드시 저 정문현 기자 책임 물어야 돼요. 이거는 저만의 공격이 당한 게 아니라 대표전화 공사이 389-0080 대표전화를 갖고 이런 기사를 검증도 안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누가 승인해줬는지 꼭 물어봐 주십시오. 응? 꼭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누가 승인해줬는지 꼭 편집이 발행인 저기 보면은 물으십시오. 아예 응? 그 메시지를 고정해버렸잖아요. 고정해서 좌표를 찍어줬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시죠. 뭐 직접적으로 사주를 한 거네요 지금. 선동을 하고 명령을 했죠.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이 15일날 밤 그때까지 휴일이거든. 그래서 뒤에 보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내일 아침 10시 10시 정각서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정문영 기자 그리고 굿모닝 주정은 말도 못할 시달리게 됩니다. 예, 사이버 네.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거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니까 저기 언론중재위까지 지금 제소했잖아요. 그렇죠. 저 언론중재위 제소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정문영 기자가 마음이 여려요. 맞습니다. 마음이 여려서 엄청 저기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자, 그 내용도 증언자가 있습니다. 네. 가까운 데서 얘기를 들었던 제보자 X, 제보자 X 저희와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 X의 증언입니다. 제보자 X 같은 경우는요. 정 기자를 형님 형님 그러면서 굉장히 의존했어요. 왜냐하면 제보자 X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얘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주고 네.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자가 정말 고맙거든요. 근데 특히 정문영 기자 같은 경우는 자주 이제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서로가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하고 속 얘기를 터놓을 예, 수 있었구나.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네. 이 정 기자님은 청담동 제보자도 그렇고 제보자 X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형님처럼 약자들을 갖다가 보살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제보자들을 잘 또 돌봐주고 보호하고, 네. 보호하고. 예. 어려움 예. 이야기도 좀 듣고 예. 자, 들어보시죠. 정 기자님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 계속 통화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가장 힘들어했던 게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때 이제 정문용 형이 그 저한테 이 그 당시 이제 이종원 씨, 정천수 씨가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문용 형한테 문자도 보내고 음성으로 뭐 쌍욕도 보내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세 번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올 때마다 아 형 좀 힘내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문자 온 거 보여주고 녹음한 거 들려주고 하는데 그 형이 좀 글은 세게 쓰지만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에요. 여리고 그러니까 너무 그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가서 이제 제가 그래서 누굴 통해서 정선수 씨나 그 이종원이한테 이제 다른 건 너네들끼리 해결하지만 그 정문영 형은 좀 그만 좀 해라. 나이 먹은 사람한테 이게 뭐 무슨 짓이냐. 이렇게 누굴 통해 전달을 했어요. 그때 네. 전달을 하고 있던 뭐 한참 있다가 이제 답변이 오기로는 아니 뭐 우리가 다 이겼는데 뭘 중단하냐. 우리는 중단할 마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종원의 입장입니까? 정천수 입장입니까? 그 두쪽 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기고 지고 어딨냐, 인마.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한테, 뭐죠, 막, 문자 보면 뭐, 뭐 쌍욕, 별의별로 다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또 그 굿모닝 중청 권사로도 그렇게 업무를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해서 또 한 번은 또 새벽에 나올 수 있냐고 해서 새벽에 나가서 둘이 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아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래서 아 형 내가 또 알아볼게 하면서 또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그쪽 그때부터는 좀 저쪽에서는 답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자도 보지만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정문영 형이 너무 힘들어서 가끔 이제 내가 먼저 불러서 형 소주 한잔 하자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면 그 정문 형이 야, 오늘 몸이 아파서 힘들다 그때부터 너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서로 보도를 취재를 당한 사람 입장에 지들이 자기들도 좀 이렇게 그 뭐죠 뭐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정정 보도나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댓글 저도 읽다가 지칠 정도로 그 형이 이 녹음이 되는 폰이라 네. 그걸 들려주기도 했는데 막 그 마음 여린 사람의 듣도 못도 못할 쌍욕을 막 이렇게 해대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웬만한 사람은 버티는데 그 형님이 굉장히 여려요. 정문영하기 글을 좀 세게 써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니 그러면서 이런 게 일종의 예, 예. 폭력이잖아요. 사이버 불링을 그 이종원이나 정천수가 사실상 주도했고 그리고 그런 공격들을 당했던 분 아닙니까? 정문영 예. 그 기자가? 그래서 제가 정문영 형 그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제 가족들한테도 그랬어요. 이 핸드폰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이 핸드폰 안에 다 있다. 정말 형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언젠가 필요할 거다.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유족들이 가지고 계실 건데 어찌됐든 뭐 지금이라도 좀 그 사람들은 좀 정문희 형한테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진짜 많이 힘들어했으니까요. 많이 힘들어했고 제가 저도 이제 그 정문희 형 돌아가시고 나서 좀 힘들죠. 왜냐면 그 형이 그 많이 겪어보신 사람들은 다 알지만 참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이에요. 자, 네. 어찌됐든. 그거는 그런 사건에 대한 부분은 유가족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조사는 안 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돌아가신 입장이지만 그런 싸움은 앞으로도 그런 방식의 어떤 그 논쟁이나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예. 이 정문영 님께서 그. 이 사이버 불링 또 직접적인 그런 언어 폭력 등으로 힘들어 하실 때 예. 그럴 때 어떤 부분에 가장 걱정하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 형한테 보낸 문자나 예. 이런 뭐 욕설 녹음이나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을 특정할 필요가 없이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욕을 하고 뭐 글에 기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어디 찾아간다 회사로 찾아간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형 입장에서는 회사에 누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겠고 자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랬었겠죠. 좀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셀프메이드 이재명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지옥에 나오는 화살촉과 같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아까 심혁 기자가 궁금해하셨던 거 바로 네. 고발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이때 당시에 그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었던 그런 6개의 유튜브들이 함께 그 고발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여기에 함께 그 정문영 그러니까 그 굿모닝 충청의 기자 이 입장에서 정문영 그 기자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같이 들어가서 고발을 함께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정 기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은 그 송갑석 그 송 대표께서 이제 처벌 불원을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좌초가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이버 조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사타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사타파가 저렇게 조류를 했거든요. 뭐 심혁 네. 기자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이들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숙지가 되는지는 이미 제가 한번 특별방송으로 설명해드린 바 있는데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주고 그 보상을 통해가지고 사이버 세계에서는 일정한 명예나 지위를 얻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전사들이 되는 건데 이 전사들은 개장수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들끼리 팀을 짜가지고요. 어디선가 또 다른 짓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김성수 TV를 공격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면모를 보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 혀모라고 하는 분이 개국본 출신이에요. 네. 개국본 출신인데 보십시오. 그 청담동 제보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딱 그 좌표를 찍고 계속 제보자를 공격했거든요. 그 제보자를 제가 이제 그 제보자에게서부터 받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방송을 이어나간다는 이유로 저렇게 공격을 합니다. 같이 한 편인 사람들이에요. 한 7명 정도가 팀을 짜서 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데요. 제가 조직이 있는 거네요. 그냥 우연히 7명이 우연히 7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또 그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저 증언 있죠. 지금 마지막 증언을 좀 짧게 한번 우리 신 기자님이 그때 마무리 하셨던 거 짧게 하셨던 거 어떤 거죠? 아 그거 신 기자님 예, 그건 아직 안, 그건 안 됐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끝내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식의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그 악을 말씀드릴게요. 트위터라는 공간이 특히나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에요. 저희 제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댓글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활동하던 사람들이 또 개국본 등등에서도 같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왜 개국본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개국본에서 원래 훈련받은 것인지 아니면 개국본에 일부러 들어갔는지 그건 전혀 모릅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활동을 했건 개국본에서 활동했던 그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제일 안전한 데가 트위터라고 해서 트위터로 다 모여요. 저기는 서버가 털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제 이름을 따서 부계를 만들어서 저거는 이미 부계를 만들어서 하다가 트위터에 제지를 당해서 한번 사라졌는데 또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만들 겁니다. 끊임없이 그 공격을 할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아유. 끔찍하네요. 끔찍하다. 네네. 저런 짓을 하는 그 패밀리라고 스스로들을 얘기라고 그런답니다. 그 패밀리들이. 예. 진짜 건달이네. 패밀리들은 누굽니까? 왜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첼리스트를 보호한다, 첼리스트를 돕는다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제보자를 공격하고 제보자를 그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그 계속 공격하는 일만 남았는데 계정이 두 개 이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이버 불링을 할 때 몰려다니면서 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트위터 공간을 떠나거나 하면은 그 공격을 멈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 트위터 공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했거나 뭐 일정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이유가 대상이 되기로 하고 저렇게 폭력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자신들이 폭력을 저지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그냥 잘못된 내가 당한 폭력을 되돌려주거나 혹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고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끔찍한 것들을 저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킥킥대고 웃고 서로 리트윗을 해줘요. 리트윗을 안 하면 뭐라고 해요 또 가서. 왜 너는 내 거 리트윗 안 해?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또 공격해요. 그렇게 되니까 공격을 받기 싫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질이네. 사이버 불링의 이게 피해 우리는 이제 네.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네. 사이버 불링으로 사람이 죽어요. 아 실제 뭐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자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안타까운 결과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좀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사이버 뭐 폭력을 넘어선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사이버 살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